예, 매주 금요일 착한 주식 찾아보고 있죠. 오늘도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시장이 흔들리고 있긴 한데 이럴 때도 종목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죠. 그래야 정말 기회가 왔을 때그 종목들 쫙 보고 이제 기회를 찾는 거니까요. 일단 오늘의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서 수익률이 좋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말씀 주신 모바일 리더 AS부터 해볼 텐데요. 목표가 2만 5천 원 찍었나요? 수익률 25%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AS. 너무 아쉬운 게 150원 아, 부족했습니다. 150원. 아, 근처까지는 갔었네요. 네, 그 당일 방송하는 날도 한15% 정도 상승을 했었었고요.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좀 괜찮았죠. 모바일로 읽는다라고 해서 기본 패턴이 뭐냐면 우리가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비대면 뭐 인터넷 가입할 때 그때 쓰는 기술이나 특허 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비대면 관련주와 현재 트렌드에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종목 자체는 워낙 좀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오히려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또 내려왔을 때는 매수, 또 올라갔을 때는 또 매도하면서 윗꼬리매매법도 가능한 좀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모바일 리더 함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은 어느 종목 이야기 풀어볼까요? 네, 오늘도 약간 모바일 리더 같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트렌드에 맞는 종목. 네, 트렌드에 맞고 좀 소외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소외가 풀리는 종목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너무 수급 없는 종목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갈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JMT라는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JMT 같은 경우는 이제 EMS라고 해서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전자제품 뭐 제조 및 납품 관련해서 사전부터 사후까지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핫한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 치료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어떤 부분이 또 다시 두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때, 결국은 휴대폰과 OLED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베트남 해외 현지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모바일용 OLED 패널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PBA 관련된 부분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고객사가 좋습니다. 삼성전자, BH, 포스콘 등이 고객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두각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 기사도 디스플레이 얘기, 특히 OLED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휴대폰도 그렇고 다 OLED로 바꾸고 있다. 뭐 TV도, PC도 이런 얘기인데요. 성장 스토리는 어디에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진짜 요즘엔 트렌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좋은 종목이면 됐는데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디한 종목을 좀 매매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요즘 이제 그 OLED 관련해 가지고 뭐 PBA, PCA, SMT 등에 대해서 제품 제조 뭐 AS 다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은 어떤 재료에 목말라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시총 기준으로 새로운 트렌드, 예를 들면 뭐 메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갔었죠. 가상현실 관련된 종목들, 혹은 뭐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덜간 종목은 어디면서 시장 트렌드한 종목은 무엇이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OLED가 될 수도 있는데, OLED 쪽이 좀덜 갔다라는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베트남 법인에서는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폰. 제가 폴더폰에서 아직은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고 다니는 게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제 문서 볼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만큼 디스플레이가 가벼워지고 또 얼만큼 잘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주목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주가 차트 볼 때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맞습니다. 폴더블폰이요. 그래서 저희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폴더폰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플렉시블 OLED 패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좀 두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사실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최대 주주가 지분 물량이 적거나 혹은 여러 가지 모멘텀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불안한 기업들은 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좀 리스크 헤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책임 경영에 대한 부분도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대 주주가 정수현, 정도현 이렇게 두 분인데 그 많은 물량 갖고 있는 순으로요. 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분이 약 44%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마스크 생산 라인이 뭐 득이 될지 뭐 실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 어쨌든간 코로나 이후에도 마스크 생산에 대해서 이제 영업률이 떨어질 뿐이지 수요는 증가될 거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스크 생산 라인 가동이 작년부터 돼가지고 실적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로도 좀씩 두각받고 있고 뭐 황사라든지 이럴 때일수록 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는 섹터별 또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전통적으로 마스크 하면 황사 테마였잖아요. 네, 요즘에는 코로나19만 생각했는데 네, 그 테마의 가능성도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사실 실적의 그림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게 잘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가장 좀 주목을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한 430%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이제 작년 기준이 나오는 게 감사보고서 기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감사보고서 이제 일단은 지금은 그 실적보고서죠. 그다음에 순이익이 한 505% 정도 예,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전혀 부담이 없고 뭐 회사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흐름표를 보면 현금흐름표가 흑자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위험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영업활동현금은 흑자로 가다 갑자기 대규모 적자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캐시플로우 자체를 관리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보여질 수 있는데 현금 흐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니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보율이 500% 이상이고요. 부채 비율이 70% 이하. 그다음 PBR이 0.8배 정도의 저평가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부담스럽지 않게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 로직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JMT 현금 흐름도 괜찮다. 유보율 좀 자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500%. 보통 유보율 뭐 몇천 퍼센트 되는 종목들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은 500%, 뭐 이것도 훌륭합니다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시세 분출이 좀 낮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세 분출이 한번 있었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유보율을 계속 강조하는 거는 회사가 한번 뒤뚱거려도 살아날 수 있는 게 사실 유보율이거든요. 네,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주봉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막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바닥에서 3배, 4배 갈 때 이 종목은 3배도 못 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 그 여러 가지 저항을 돌파를 하고서 오늘 이제 우뚝 섰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 단가로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3,600원 현재 자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3,600원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지와 저항상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짧게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서 목표가는 주봉 기준으로 4,5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4,500원에 좀 저항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손절 라인은 3,100원을 제시드리는데 아마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전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게 코스피 200종목과 오히려 코스닥 150종목 이제 어떻게 보면 공매도 시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서 개별주 위주로서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시세 분출이 며칠 전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긴 데이터로 주가 차트 보시면 2019년 9월에는 5,50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룸이 좀 남아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4,500원 챙겨주셨습니다. 손절라인 3,100원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의 착한 종목 JMT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한 1.5% 정도의 마이너스권으로 각 지수 나타내고 있고요. 가까스로 이제 코스피는 3,000선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수급이 아쉽고요. 환율도 사실은 오늘 다소 아쉽습니다. 지금 달러당 원화 가격이 어제 대비했을 때 7원이 또 뛰면서 1,132원 가리키고 있고요. 조금 전에
달러 엔대도 보니까 그것도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오늘 환율의 흐름 함께 챙겨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외국계의 매도 포지션 방향성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 전략 MTN과 함께 끝까지 성공적인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